네,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코드 값을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목록이라는 곳에서 여기 목록이라는 시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 정의를 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란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코드로 이름 정의된 이 목록을 여기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셀에 C8셀에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위해서 C8셀의 셀 포인터를 위치한 상태에서 데이터 도구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록으로 불러오셔야 되겠죠. 대안 대상은 목록으로 불러오도록 하고요. 아까 코드라고 하는 그 목록을 불러오기 위해서 목록으로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에는 갖다 적어 주시고요. 아까 코드란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했었죠. 만약에 코드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랬을 때는 F3을 누르게 되면은 이름 붙이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그 이름 정의된 그 이름들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지정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목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코드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선택하시고, 아까 이름 정의한 그 코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같다, 코드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코드 값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지정한 이 코드 값 외에는 다른 문자는 올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이 코드 값만 여기에 들어가실 수가 있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숫자나 문자를 임의적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입력 값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그 내용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효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 코드 값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함수를 여기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코드 값을 불러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담당자도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담당자의 이름을 불러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데이터 도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신 다음에 당연히 목록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갖다 적어주시고 F3을 눌러서 이번에는 담당자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담당자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담당자의 이름을 목록으로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기 목록에 있는 그 이름 정의된 그 목록을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품 명과 단가를 불러오는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